아니, 어제 인증을 하긴 했는데, 제가 사실 대리분들이 접속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. 그걸 이때까지 여러분들 접속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. 예, 그래서 어제 인증은 받아놨는데,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돼. 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는 걸로만 했었지. 난 무조건 항상 일 때만 했었으니까. 아, 씨발, 이게 뭐안 된다. 아니, 인증이 지워진 게 아니라, 일대 로그인으로 하는 걸로만 로그인을 하다 보니까, 예. 아, 저 본전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, 방금 사고네, 오늘. 아, 오늘 진짜 농담 아니고 아침까지 방송하려고 그랬는데, 체력도 많이 해놨는데, 이거 갑자기 접속이 안 돼버려, 이거. 디아블로 체험판도 3일은 농담. 아니, 본주 형님 진짜 주무시고 계신다고. 어떡합니까, 여러분들. 형, 근데 구독자 오른 건 알지? 아유, 진짜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3,000명씩이나 올라가가지고. 그래서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, 예, 아침까지 좀 게임을 해야 되는데,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없고, 예, 시청자분들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보통 술집에서 먹으면은 클럽에서 한 2,300만 원 정도 하는 술이에요. 예, 루이 13세라는 술입니다. 진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, 이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만 하고, 예, 천상 이제, 골든블루로다가 일단은 예, 맛보기만 이제 보기만 한 거. 내 동생인데 예, 오랜만에 저 반갑습니다. 술 먹방 좀 간단하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왜냐면 일단 이 2부 방송을 리니잼을 한다고 했는데 본종님이 주무시고 계셔갖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방송을 또 약속을 했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 짠 한번 하고 이거 한번 그냥 보고 보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. 옛날에 제가 굴비 걸어놓고 보면서 밥한입 그렇지. 먹고 자, 저기 술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살짝 보여주고 먹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골든 블루 골든 블루로다가 일단 뭐 맛을 좀 맡겠습니다. 네, 술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만 따라다. 씨발 새끼야. 야, 양주로 갔다. 아니, 씨발 이렇게 많이 따르면 어떡하자고 막. 형님 또 양주 세 명씩 드셔가지고 아니, 좀 세 명이고 맞춰드릴. 주시고 씨발은 이거 아니지. 제 주량이랑 좀 맞춰드리려고요. 죄송합니다. 너좀 너무 많잖아 씨발. 야 너무 많아 씨발. 뭐야 이거.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한 번에. 말이 안 되잖아. 아, 죄송합니다. 좀더 주시죠. 같이 한 번 하시죠. 야 원샷 말고 천천히 먹자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 잠깐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루이 13세를 먹으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구만. 어? 예. 이래서 형이 항상 고가 제품, 남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항상 한단 말이야. 보통 집에서 데일리라 이렇게 루이 13세 까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. 잠시만요. 저 카톡 좀 볼게요. 혹시 본종님 일어나실 수도 있으니까. 카톡이 없네요. 주무시네요, 지금. 루이 13세 확실하게 좀 따라봐라. 예. 그만 따라라. 아까우니까. 골도 물로 준비하고. 예, 알겠습니다. 어쩔 수 없잖아. 예. 우리가 게임에다가 뭐 진짜 뭐 500만 원씩 쓰더라도 이술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장식품 같은 경우 많이 그쵸? 아껴야지. 예. 확실하잖아 이런 건또 퍼포먼스가. 어차피 뭐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. 루이 13세라고 생각하고 마시라고. 너는 오늘 루이 13세 처음 먹는 거야. 예, 알겠습니다. 형도 한 번도 안 먹어봤 안 먹어봤기 한 때문에 번도 먹어본 적이 루이 13세라고 생각을 하고 먹으라고. 오랜만에 형님 오랜만에 건달춤 한번 보게 단가 얼마예요? 야 HH야 너돈 있냐? 형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. 나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. 그럼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이나 쏘면서 춤 한번 춰주세요. 100만 원, 300만 원. 형 미안하지만은 그돈 당연히 필요하고 좋겠지만은 형을 돈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다. 아 팬분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줄 수는 있어요. 예 근데 야너 춤추는데 얼마냐? 이거는 안 돼. 내가 팬 쏘면 내 자발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아 후원 얼마야? 춤 한번 춰봐. 이거는 소싯적 그 건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깡패로서 그것도 남자로서 그거는 여러분들 용납이 안 됩니다. 죄송하지만 아 취한다 취해. 아 여러분들 지금 얼음에다가 희석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예? 원액으로만 지금 먹고 있잖아. 일반적인 제가 방송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뻗었어요. 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. 동생도 기가 찬가 보네. 아, 전혀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
잠시만요. 쥐새끼 한 마리 잡고 갈게요. 에? ID MR CHUU 언제까지 허세를 달고 살 거니? 점점점점점 저런 놈들이 문제라 그 말이야. 동생인지 영감님이면 잘 모르겠지만은 예, 진짜 좀 죄송한데 구독 취소하고 나가주세요. 제가 성격이 모질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.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리넴을 들어가든 어떤 게임을 하든 열심히는 하되 영화나 드라마 속 같은 그 빌런, 우리가 라이브잖아 방송이고, 근데 모두가 착하고 뭐 설계도 없고 이러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 말이야. 그게 보통적으로 도구형이나 저런 하는 역할들이에요. 설계를 치고 빌런이 있고 그래야 밸런싱이 맞고 매칭이 되고 스토리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역할들이 스토리가, 여러분들 옛날에 사또랑 도구형이나 저랑 세월간이었을 때 뭐가 왜 재밌었습니까? 그런 빌런들과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역사와 추억과 그런 것들이 생긴 거란 그 말이야. 방송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.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MR추처럼 갑자기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허세 떨면서 살까? 점점점점점 확 씨발 새끼를 귀싸대기로 그냥 저런 좆밥들이 있으니까 방송이 죽어버리는 거야 폼이. 무슨 말인지 알지? 비트왕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영화에 항상 그런 빌런들이 있잖아. 그래서 스토리가 나오는 거라고. 없으면 뭐 다들 행복하게 살고 뭐. 그러면 스토리가 안 나와. 재미없죠. 막장.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. 그런 게 꼭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, 여러분들. 그 역할을 내가 항상 한다. 빌런 물음표 돈이나 빌려 빨리. 아, 동생아. 예. 너 담배가 너무 가늘다. 편하게 펴라. 너는 내 친구였으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싸대기 맞았어 진짜로. 네가 내 형이었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. 잠깐 몇 밀이야? 1밀이요. 어? 1밀이. 제가 천식이 좀 있어. 너는 진짜 형 동생으로 태어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편하게 펴라. 네, 감사합니다. 폭행 전과물 생길 뻔했다 오늘 방송에서. 내일 뉴스 나올 뻔했다. 네. 많이 참다 형 지금. 감사합니다. 저도 형 동생이라서 진짜 좋습니다. 형 기본적으로 6밀인 거 알지? 알죠. 담배 펴겠습니다. 형이 요즘에 진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많이 슬프다. 왜요 형? 무슨 일인데요? 옛날에는 예.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예. 이 담배를 필 때 어깨가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. 근데 지금 폼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깨가 좀 많이 너무 내려갔어. 예. 이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정말 옛날 담배를 이렇게 폈었는데 아, 폼이 많이 내려갔구나. 어? 굉장히 또 그 자괴감이 좀 들면서 어깨 피십시오. 오, 오 쉣. 오, 오 쉣. 오. 좀 휴지 먹고. 정말 많이 열린다 오늘 여러 가지로. 아, 핸드폰에다 다 젖어버렸네. 제로 콜라에다. 나 동생 실수니까 넘어갈게요. 만약에 이게 형이거나 친구였다면 진짜 빰을 맞는 상황이거든. 생활을 또 오래 했으니까 이런 것도 못 참으니까. 동생이니까 참습니다. 많이 열린다 동생아. 아 진짜 리액션 500만원짜리인데 진짜 오늘 방송 펑, 오늘 방송 펑크내 갖고 진짜 추억 한번 쳐드린다 진짜로. 진짜 잠시만요. 루이 13세 예. 헐 헐 주 자 500만원짜리 리액션 호이 호이 자 자 하 하 어 하 자 하 호이 호이 자 하 하 자 하 자 아, 씨발. 아.
어이 헐. 아, 감사합니다.